뉴질랜드는 소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소를 수출하는데 약 이제 배에 실려서 보내기 때문에 보통 약 한 달 정도를 항해를 하고 그리고서는 그 소를 파는 나라에다가 소를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출발하여서 도착할 때까지 이제 그 안에서도 소가 먹을 수 있는 그 풀들을 준비해서 소들을 먹게 하는데 배 안에서 그 소로 풀을 많이 먹겠다고 소들이 막 다툰답니다. 풀로 갖다 치고 받고 그렇게 막 싸운답니다. 영하는 동안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는 싸우질 않고 잘 먹지도 않는답니다. 그게 어느 순간이냐 하면 흙냄새가 맡아질 때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도착을 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갈 것, 소가 팔려질 것을 벌써 흙냄새만 맡고도 알아채는지 소들이 그때부터는 풀 때문에 싸우고 말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잠잠히 있다고 합니다. 짐승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데 동기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혹시 케세라 세라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 이르리 샹송입니다. 샹송. 될 대로 되라 이 뜻입니다. 그렇게 막 삽니다. 왜? 살아봐야 앞에 뭐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유난히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무도 자기를 찾아와주지 않냐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살아갈 동기가 있는 사람은 사는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삶을 삽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어려운 일도 넉넉히 잘 감당을 합니다. 소망대로 되려고 하는 그 소망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임신한 임산부가 그 배가 불러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불편합니까? 여러 가지로. 하지만 이 아기가 9개월 후면은 자기 손에 안게 되리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그 어려운 것도 잘 참아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학교에 갈 뿐만 아니라 내가 좋은 직장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내가 아무런 좋은 직장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소망이 없으면 공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업체를 샀습니다. 사업체를 보아하니 아, 이 사업체 내가 잘만 하기만 하면 돈도 좀 벌 것 같고 먹고 살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으면 그 사업체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체를 하는데 이거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되면 그 사업체 열심을 안 낼 겁니다. 이렇게 소망이 있는 것도 없는 게 중요합니다. 절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미 죽은 삶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가였던 키엘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과도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2000년 전의 일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 다윗 지파의 사람이었던 요셉, 마리아와 정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임신을 해버리니까 이게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살짝 끊으려고 했지만 사자가 그에게 계시하셔서 꿈에 계시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니까 맞고 예수님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름까지 쳐줬습니다.
배가 불러왔습니다. 거의 만삭이 됐는데 로마 황제 어거스터스가 영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다 고향에 가서 호적 등본을 호적에 등록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배는 불러와서 애 낳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여인숙, 오늘 본문에 사관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여인숙이 없어서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마구간에 자리가 하나 있어서 마구간에 가가지고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몇 사람에게 계시가 임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영광 중에 하나님 영광 중에 빛 중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합니다. 아마도 가브리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천사가 말을 전합니다. 무서워 말아라. 내가 온 백성의 빛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는 오늘 다음 주 성탄절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목자에게 나타나셔서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임을 가르쳐주는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자에게 들려주신 소식,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셨다는 사실이 아니 어떤 소식이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성탄이입니까? 첫째로 우리처럼 가난하고 억눌린 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소식입니다. 당시에 목자들이라고 하면은 별로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뭐 목자로 일한다 그래서 아 그러냐고 뭐 이런 그런 잡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왜 그런 기가 막힌 소식을 왕들에게 얘기 안 하고 제사장들에게 얘기를 안 하고 선지자들에게 얘기를 안 하고 아니 왜 하나님의 천사가 그런 기가 막힌 놀라운 계시를 왜 목자들에게 먼저 하였을까요? 근데 그 이전에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내가 임신한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계시해 주셨을 때에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몇 달 전이었죠. 찬양을 드리는데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계집종의 비천함을 다시 말하면 마리아도 비천한 그래서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 이르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셨으며 오히려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린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비천한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전부 다 이것을 육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영적인 이야기라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렇게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계시를 말씀했습니다. 목자들에게 하신 계시, 마리아가 임신해 복중에 노는 그 아기를 생각하며 찬양한 계시,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계시 세 가지의 공통점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첫 번째 목적은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아주 평범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까닭은 저와 여러분 같이 비천하고 연약한, 가난한 그런 자들을 위하여 억눌린 자들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얘기하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자나 권력자나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처럼 본문에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 그들에게 그들이 주님을 만나 죄사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사단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영이 눈이 멀었던 자들에게 빛 대신 주를 보게 하시고 예,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게 아니라 이제는 부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높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계신 그 높은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낮고 천한 사람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보혜사가 되시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성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만 아닙니다. 물론 온 백성에게도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 계시는 듣고 무서워할 리는 없습니다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는데 환란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들려주시는 소식은 엄청난 소식입니다.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나신 분이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고 주, 로드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만나는 모든 위험과 염려와 근심과 질병과 사망과 심판 등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구세주, 세이비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름의 정확한 뜻은 대제사장, 만왕의 왕, 대선지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냥 나타나시면 되지 않고 왜 동정녀의 몸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셔야 됐을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은 남녀관계가 만약 요셉과 마리아가 성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도 마찬가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전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속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죄인이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희생제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죄를 위해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대제사장이시고 주권적으로 온 세계를 주장하시는 만왕의 왕 앞으로 정말 그렇게 또 다스리실 분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대선지자 아니 모든 인간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정말 the Lord, Master이 되시는 바로 그분 이 사실,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성탄에 기쁨을 주는 이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는
물론 아주 나쁜 소식입니다. 이만큼 나쁜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아니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의하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저들은 심판 중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산타클로스가 무슨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예, 산타클로스 마구간에 나신 예수님보다는 센터가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장사 이때 한탕 잡아야 된다고 하는 예. 그래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생각할 때 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1년 내내 안 하고 있다가 성탄절 되면 아 성탄절이구나 하면서 예, 가난한 사람 뭐 홈리스 피플 찾아가서 뭐라도 하나 줘야지 하고 가서 뭐 이 불우이웃 돕기, 뭐 자선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왜 하는지 아세요? 자기 만족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난 그래도 그런다 이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성탄절만 하는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는 이 미국 땅은 청교도들이 참 기초로 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450년 지났습니까? 예, 이제는 정부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광고 보셨어요? 광고? TV 광고 유심하게 보십니까? 한 12여 년 전만 해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저절로 나왔어요. 사들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TV 광고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해서 탄생되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탄생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선물을 받아서 좀 좋을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에게 뭐 정말 기쁨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선물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기쁨은 아 나의 소망이 되시는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야 되는 것이요. 구세주의 생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우리 참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가 되신 기가 막힌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셋째로 왜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소식, 우리에게는 평안을 찾아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는 평화라고 하는 천군천사를 찬송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나심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낼 때는 참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기 위해서 죽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때문에 주셨어요. 가슴이 아프셨을 겁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왜? 그 아들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서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화평하게 되었고 그 일 때문에 우리 서로도 화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하고도 화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나는 화목하게 하려는데 상대방이
노하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최소 여러분은 그래도 누구와 화평하고 화목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 다 이 세상 모두 다에게 평화가 아닙니다. 제한된 사람들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 마태복음 1장 12절 21절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임을 예수로 알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랬습니다. 따라하세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모든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유니테리안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 위해서 왔지 않았냐. 다 구원받을 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그런 말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백성, 선택한 백성들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온 것을 처음으로 본 증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전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은 죄인들, 이 소식은 비천한 자들, 억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 그들에게 주는 소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 주께서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의 소식, 기쁨을 갖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는 소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그냥 바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 찬양을 하고 그러고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을 증거를 합니다. 정말 메시아가 나셨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먼저 소식을 좋은 기쁜 소망의 소식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그 소식을 아직 못 받은 사람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도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케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는 전혀 거기에 대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의 해가 온다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전파하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성탄절을 맞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전하는 것이 20절에 보면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믿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아마 우리는 그러면 소망 없이 살아갈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소망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1982년에 미국 보스턴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뇌암 판정을 받은 17살 먹은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샨 버틀러. 의사로부터 회생 불가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곧 죽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샨은 야구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레드삭스의 그 당시에 유명한 타자였던 데이빗 스테이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스테이플턴의 팬인 것을 알고 아버지가 그
그 프로 선수 스테이플턴에게 편지 한 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뇌암 판정을 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 한번 와주지 않겠냐고, 당신 정말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더니 정말 데이비드 스테이플턴이 병원에 이 청소년을 찾아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션, 내가 스테이플턴이다. 내가 너를 위해 내일 경기에서 멋진 홈런을 날려주마. 희망을 버리지 마라. 시안이 너무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그 말을 듣자 정말 그는 익사이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그 다음날 이 선수가 홈런을 쳤습니다. 너무 시안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소년의 병세가 회복 기미를 보이기 시작을 하고 5개월 후에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소망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가져다주는, 암세포를 이기는 그런 역사를 보였습니다. 성탄이 왜 소망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15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모세로 하여금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하셨던 성경 말씀, 500년대까지 이르기까지, 미가 선지자 이르기까지 그 말씀한 그대로 베들레헴의 이그자클리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거는 히스토리컬 이벤트예요. 누가 지어낸 얘기,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1500년 전, 1700년 전, 500년 전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성탄,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예언된 대로 이사야서 50장 예언된 대로 정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약속을 하셨고요. 제 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놀라서 희한하게 몸이 그냥 올라가는데 구름 사이로 가려 보이니까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옆에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1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500년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오셨던 주님이라면, 초림인 성탄이라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과 천사의 말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재림의 소망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을 볼 날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게 여러분 속에 확신이 되어지는 소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에게 근심을 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무슨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내일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 오늘 내가 힘든 게 뭐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내일이면 주님을 볼 텐데. 주님 섬기다가 힘드십니까? 전도하다가 힘드십니까? 남편이 왜 이렇게 안 돌아와? 내 아내는 왜 그래? 왜 이렇게 주님한테 안 돌아와?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 우리 주님이 살고 계시고 주님을 실제로 볼 날이 있는데,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재림이 확실하다는 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힘들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 안 한 다 주님 어서 오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더욱더 확실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